네, 언론에 넣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8월 8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또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좀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국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더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후 1시 50분에 진행을 하고 이상로의 육감투자라는 이름으로 방송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람은 다섯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거기에 제 감각까지 플러스를 해서 주식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정답에 가장 가까운 답을 낼수 있도록 육감을 동원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보기 전에 강연회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시간을 이렇게 나누시고 가시는데, 이번 달도 강연회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회 일정이 조율이 되면 그때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지금 한번 같이 보실 텐데, 현재 아직 시장이 마감된 건 아니고요. 오늘도 제가 미팅 약속이 있기 때문에 좀 일찍 녹화를 진행하게 된점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현재 중국 증시가 소폭 상승하고 있고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고요. 환율이 1210원 41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현재 1%, 1.4%까지 올라왔죠. 1.44% 정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3.0%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중국 증시가 오르는 것, 그리고 미국, 일본 증시가 오르는 것을 조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중국 증시가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한번 뉴스를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뉴스는 요 뉴스죠. 바로 MSCI 지수 10개 A주 종목을 추가했다. 침체 중국 증시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말인데, 자, 자사 지수에, 그 MSCI 지수에 A 종목을 추가를 하면서 중국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되찾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현재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한 가지는 바로 이 위안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안화에 대한 기준 환율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7위안을 돌파했다. 한마디로 달러는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데 1이라면 위안화는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 하나에 위안화가 7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위안화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약세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기사들마다 이 위안화에 대해서 분석이 조금씩 다른데, 일단은 이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면 이 우려감을 상당 부분, 뭐랄까,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조금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밑에 이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수 있죠. 미국과 전방위적인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요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무역 협상이라는 것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밑 뒤에 나오는 말,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것은, 자, 중국 수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자, 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급속한 추가 위안화 약세는 대규모 자본 유출과 이로 인한 증시 폭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 중국은 사회주의입니다. 조금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국민이라고 하지 않고 인민이라고 하잖아요. 인민. 말 그대로 이 중국은 전에 한번 급락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시장이 갑작스럽게 당국에서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심하이, 내일 다시 열자. 이런 식으로 가능한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증시 폭락이 나타날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그리고 대규모의 자본 유출도 어려운 것이, 중국은 외국인에 대한 지분율이 25%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그게 상하선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열어버렸죠. 이 열어버린 것을 언제 열었냐면 IMF 때 열어버렸거든요. 원래는 그 전까지는 이제 단계적으로 5%씩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5%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요거를 IMF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열어버렸고, 중국은 아직까지 단계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대규모의 자본 유출이 되기에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뉴스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위안화가 약세 기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국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언론들, 그리고 여론이 상당 부분 형성되는데, 증시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상승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엔 앞에서 봤던 것이 뭐였습니까? 위안화가 약세가 진행되면 수출주에 어떻게 된다? 이로운 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작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 지금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의 환율을 낮춰서 최대한 수출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국내 증시도 금리 인하를 했고, 일본도 계속적으로 초저금리 시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금리를 저렴하게 유지를 해줘야지만 돈들이 은행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지 않고 이 돈들이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사회적인 공공자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 자체를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요거 같이 볼게요.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키워드, 바로 환율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 자료도 유튜브를 통해서 미리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5월 23일 날 자료인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 부과를 했죠. 자, 그러면 100짜리를 관세 부과를 해서 중국에 갈 때 130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위안화 절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가치 자체를 130이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니까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지죠. 왜? 100에 팔던 것을 130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가격대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제품으로 승부하는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은 좀 싼 마이로 조금 유지를 하는 기업들인데 이 부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안화에 대한 절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130이라는 가치를 예전 같으면 130이라는 가치가 지금은 110이라는 가치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가치를 낮춰버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가치를 낮췄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관세 부과를 하더라도 중국에는 큰, 중국의 수출 기업들에는 큰 영향을 주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이, 야, 관세 부과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더 해야 된다. 달러에 대한 가치를 낮춰줘야지 관세 부과에 대한 효과가 드러날 수 있고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위안화에 대한 절하를 하는 것은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너무 낮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여기에 맞춰 미국이 하는 양식에 맞춰가지고 위안화를 절하시킬 수 있는 가용범위 안에 놓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기사만 보더라도 자 보세요. 지금 위안화라고 검색만 해도 위안화의 기준이 7위안을 돌파했다. 11년 만에 처음이다. 약간 불안감을 조성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미국 금리 위안화 환율 따라 숨고르기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뭐랄까 좀 안 좋은 상황, 포츠 공습이 본격화된다. 안 좋은 얘기들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위안화에 대해서 또는 환율에 대해서, 달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율에 대해서 자기네 화폐에 대한 가치를 낮춰서 수출에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꾸준히 1210원대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거 되시죠? 워낙 약세기죠. 지금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오히려 수출주의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시세를 크게 탄력 있게 움직였던 것이 결국에는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를 조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약세 기조로 끌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상승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자, 그럼 중국 증시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앞에서 봤던 것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위안화에 대해서 조정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11년 전에 어땠느냐? 그때도 위안화가 어땠어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이거는 왜 올랐느냐? 결국에는 위안화가 절하된 상황에 위안화에 대한 가치가 낮았었기 때문에 중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후에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다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로 위안화가 절하됐던 구간, 그 구간에서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안 찾아보고 말로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환율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계속적으로 낮게 조정을 하면서 환율이 낮아지니까 금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죠. 화폐 가치가 낮아지니까 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물이라고 하는 이런 현물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돼요? 가치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유가도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유가도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을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중국이 위안화를 낮추고 미국도 낮추고 한국도 낮추고 일본도 낮추고 유럽도 낮추고 다 각국에 대한 가치 조금씩 다 낮추고 있다. 그러면 이 통화로 살 수 있는 현물은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글로벌적인 흐름, 시황에 대한 흐름이라고 먼저 아셔야 되는 거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완화가 되면서 낙폭과대에 의한 순환매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결국 삼성전자 발 뭐 레지스트에 대해서 지금 공급이 허가가 일본에서 허가 났고 오늘 공급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고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건데 미국 지금 일본도 계속 이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거를 한국에 타격을 주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임팩트를 가질까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불매운동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이 쉬고는 있지만 우리 오늘 시장에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자 지수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자, 이 어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1980포인트, 2000포인트에서 여기서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붙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 1980포인트 밑으로 뭐예요? 과매도입니다. 지금의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의미를 두기가 힘들어요.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지금 지수 자체가 600포인트 밑으로 갑작스럽게 무너져 버렸는데 여기 밑에서 지금 이렇게 반등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가치를 둘 수 있다? 그건 좀 힘들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이런 관점 자체에서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시장의 움직임이 내일도 또다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반등이 많이 이루어지는 종목군들이 뭐냐? 결국에는 자 오늘 많이 빠졌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대한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이 상당히 좋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한 달 후에도 또는 1년 뒤에도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지금의 하락을 일시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든 관점이라고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오늘에 대한 반등 자체는 크게 의미를 두긴 힘들다는 거죠. 결국엔 추세적 반등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항상 하락, 상승, 하락, 상승을 반복하는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런 구간 안에 놓여 있는 것뿐이지 이게 이런 식으로 다시 넘어간다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 어려운 관점으로 먼저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또 뭡니까? 오늘 결국 옵션 만기거든요. 그러면 갑작스러운 하락에 대해서 지금 시장 자체는 다시 한번 더 되돌림에 대한 파동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코스피는 1980포인트, 코스닥은 600포인트 이상 넘어간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추세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추세가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렵다는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전히 이런 IT 종목군들 또는 반도체 소재 관련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부분이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더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세 번째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등, 정상적인 추세의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요 말씀을 지금 방금 드렸던 거고. 자, 네 번째, 요거 잠깐 보실 텐데. 자, 더 나빠질 수 없는 경협주. 미사일 발사에도 상승. 뭐, 일단 오늘 미사일을 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지금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북한 미사일만 찾아보더라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뭐,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뭐,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폼페이오는 북한과 2주 내에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를 기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실무협상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등을 지금 붙인다는 거죠. 특히 개성공단 관련주들하고 경협주, 그죠? 금강산 관광주 또는 이런 남북농업주에 대해서 반등세가 그리고 뭐 철도, 가스관 다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아난티가 그래도 역할을 많이 하니까요. 자, 여기서 빠졌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기술적인, 여기에서 미사일을 쏘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이런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서 들어왔던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한 번만에 지금 빠져나가기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동적인 부분을 그리더라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파동이라면 B파동이 이거밖에 안 났다는 건데 이거를 B파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판단 안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 자체가 반등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가 이 여기까지 이제 한 파동이라고 본다면요. 이쯤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을 어느 정도 요 정도는 들어줘야죠. 하지만 이게 여기가 B파동이 형성될 수 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이게 C파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B파동에 대한 반등파동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성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경협주는 외적인 이슈는 어차피 이 세력들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내부적인 부분에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주식을 올려야 된다는 마음이 훨씬 더 급할 것이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신원, 뭐 이런 개성공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이제 흐름이 조금 더 다르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런 것도 이런 박스권 안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지금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도 우리가 좀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협주도
오히려 지금 저런 실무 협상이 좀 더 진행이 된다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자, 화장품주에 대한 반등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건데, 자, 보셨다시피 지금 오늘 화장품주들이 상당 부분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제가 그 유튜브 녹화 종목이 본느라는 기업이었는데, 자, 그죠? 본느라는 기업도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시진핑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한국에 방안을 할 것이다. 대신에 시기적인 부분을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이 뉴스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부 정보를 서로가 공유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난달인가요? 6월달에 시진핑이 한국에 온다는 뉴스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에 대한 호텔 취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 국가주석이 온다는 것은 상당히 보안에 대해 철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방한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괜히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가 피곤할 필요도 없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다.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일단은 지금 오늘 반등이 조금씩 붙이는데 사실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상한가까지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죠? 오늘 30분에 달성을 했는데 우리가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법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관세 부과라든지 그리고 또 중국 내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이 3위를 밀리면서 1등이 또다시 뭐 일본에 대해서 J뷰티를 상당히 많이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주 두 번째가 중국의 뷰티 그리고 세 번째가 K뷰티를 이제 밀려난다 이런 얘기 뉴스들이 어제자 뉴스로 나왔었는데 그만큼 일단은 그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이 이런 화장품주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반등 자체가 추세적 반등으로 돌아선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우리나라 간에 뭔가의 조금은 끈끈한 시진핑 주석이 결국에는 방안을 해줘야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 은근히 이런 중국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 대한 움직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어려운 단계가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오늘의 반등은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이지 그것을 우리가 추세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라고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지금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주가 자체가 바닥권역에서 시세를 한번 크게 냈거든요. 그러면 결국 고가권역 이 자리에서는 이익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A, 그 다음에 이게 B겠죠? B가 올라오고 C는 여기서 지지가 안 됐다 했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자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죠. 오늘 상한가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지만 여기에 대해 추세적 반등이 아니라 요런 자리에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횡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국 화장품 제조 고맙습니다. 자 이런 것도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쌍봉 형태입니다. 첫 번째 올랐을 때 거래량이 빵 터지고요. 두 번째 또 다시 한번 올랐을 때 거래량이 빵 터지죠. 쌍봉 형태를 띄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는 그 부분인데 자 이런 것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세가 상당 부분 하단에서 지금 고가 권역까지 거의 1000% 가까이 한번 오르고 다시 오르고 지금 이렇게 힘없이 이제 빠져내려오는데 이런 거는 시세가 어느 정도는 끝났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자리에서 반등 자체는 어차피 조정 구간에 대한 반등이라고 봐야 되지,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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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조금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만약에 매집이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더라도, 자, 이런 하단에 이런 자리 밑으로 한번 내려와줘야지만 이게 시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자리에서에 대한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력에 의한 반등보다는 개인에 의한 투자 심리에 의한 반등에 대한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앞서 봤던 코리아나는 그래도 세력적인 움직임이 좀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횡보성장세를 예측한다면 이런 것들은 이 하단으로도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화장품주들은 종목별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이 이런 잡주들보다는 조금 우량한 종목군들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한국콜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CJ 헬스케어하고 이제 인수가 되면서 한번 크게 벌떡했는데 그 후로 이제 빠져버리는, 그래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사실 여기 바닥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지금 벗어나고 지금 좀 더 과매도관에 들어오는 양상이고요. 안에서 지금 그런 인수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이건 인위적인 지금 하락 구간에 지금 접했다고 봅니다. 여기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냥 이것도 지금 여기 이런 자리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5만 이런 것들은 시세가 다시 한번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53,600, 54,000원 자리를 돌파하는지를 확인해야지만 우리가 그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나 또는 신규 매수를 통해서 트레이딩에 대한 전략이 가능하지,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방향을 잡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한국의 미사일에 대한 전초기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 부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국제적인 정서가 이렇게 완벽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까지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에 따라서 지금 가장 어렵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또 화장품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을 너무 의미를 둬가지고 급락구의 첫 양봉은 이상로가 뭐라고 했는데 추세적 반등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는 게 힘들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저 자리부터 시세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저거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 안에 놓여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도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 시장의 어느 정도의 큰 틀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종목을 바라보면 그 종목권이 좀 더 자세히 보이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오늘 왜 불매운동 관련주고 쉬어가지? 오늘 왜 제약바이오가 오르지? 이렇게 세세한 부분만을 집중하다 보면 큰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차트를 보고 몇 번의 성공은 있을 수 있어도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플로우를 확실하게 알아줘야지만 우리가 꾸준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못 먹더라도 추세가 서 있는 종목을 사줘야지만 내일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다음 다음 날 상승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단타를 치더라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군으로 단타를 치는 거하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군으로 단타를 치는 거하고 수익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을 조금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상기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기준을 잡는 기자비 같은 방송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속속 깊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시장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도 즐거운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